4월 23일에 있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꼴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줬어요. 다 걷어내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테슬라를 성장시키겠고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는 명쾌한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독일에서 학부부터 해서 어, 경제학으로 학부 학사하고 석사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스타트업 투자하는 회사의 대표로도 있었고 뭐 공직으로도 잠깐 있었고 지금은 또 AI 관련된 회사를 창업해서 어, 투자를 받고 열심히 일도 하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어, 책도 쓰고 어, 작년에는 생성 AI 관련된 책도 썼고 올해는 이제 테슬라 관련된 책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회사일도 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요. 워낙 거기는 경영학, 경제학 이런 분들이 부부 분야들이 어 이그 샘플 사례가 다 자동차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제가 한 3년 정도 현대기아차 그룹에 임원진 강의를 해오면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들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가 2014년, 15년부터 전기차 시장으로의 어떤 전환 관련된 글들과 어,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글들을 계속 써왔고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집중을 해서 정말 여러분들, 어, 한국에서는 구경하지 못하셨던 A부터 Z까지, 테슬라의 모든 혁신이 어디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동차 산업에서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고, AI 쪽에서는 어떤 혁신을, 또 에너지 산업에서는 어떤 혁신을, 로봇 산업에서는 어떤 혁신을 다한 번에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책이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A부터 Z까지 정리된. 그래서, 어, 적었고, 또 하나는 또, 서비스 차원에서 주가 전망까지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책에.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는 이유도 사실 책 원고는 이월 달에 다 썼는데요. 요번 1사 분기 실적 발표했던 를 4월 23일 발표가 워낙 테슬라에게는 전환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환점 때문에 책을 거의 앞 부분에 한. 어 4, 50장을 새롭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좀 늦게 걸려서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따끈따끈하게 테슬라가 어, 2024년 4월 23일 어떠한 전환 포인트를 맞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오늘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이 컨퍼런스 콜을 이해를 하려면 1월 말에 있었던 그러니까 2023년 4분기와 관련된 컨퍼런스 콜과 얼마나 이것이 극적으로 대비되는지를 좀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월 달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그는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 투자자들이 질문했을 때 가이던스를 낼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가이던스라는 건 우리가 이제 판매 실적에 대한 전망치죠. 어 2024년에 몇 대를 팔지 잘 모르겠다. 그만큼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중국 기업과 자동차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2025년 하반기 정도나 어 모델, 일명 모델2 저가형 차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단히 자랑을 했죠. 혁신, 가장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이 다 총,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술 혁신의 총화가 바로 모델2다. 2025년 하반기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초기 생산을 초반에 한다는 라 거고 양산, 흔히 말하는 대량 생산은 2026년에서나 가능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이 나오면서, 어, 투자자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1월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3월 26일 날, 미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특종을 발표를 하죠. 단독 보도로 발표하면서 테슬라가 모델2를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중국 차의 공세가 심한데, 일론 머스크 가 1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의 공세를 각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관세 장벽으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중국 전기차 회사가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를 몰락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중국 전기차 기업의 경쟁력이 높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모델 2를 안 만들겠다니 저가 차량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건가? 왜냐하면 저가 차량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 기아자동차에서 EV3를 곧 발표하고 출시합니다. 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첫째는 거시경제 상황 속에서 이자율이 높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 할부금융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아무리 보조금을 받더라도 실제 구매 가격은 어이 완전히 상쇄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 파리나 로마 여행 가보시면 런던이나 대형차들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이 중저가형 차량. 또 일본에 가셔도. 대형차 별로 구경 못 하시지 않습니까? 대형차는 미국이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경하실 수 있는 차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보급형 차들이 어 많이 있어야 또는 중국에서 시장의 어떤 점유율들, 지금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의 점유율들을 높여내기 위해서도 중저가 차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는데, 어, 로이터가 연계했다고 얘기하고 일론 머스크가 바로 대응을 하긴 했어요. 거짓말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언제 저가 차량을, 우리는 중저가 차량을 원래대로 만든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같은 날? 근데 우리는 8월 8일에 로보 택시를 공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이 혼란이 온 거죠. 도대체, 시장은 여러분 항상 주가는 현재나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미래가 불안스러워지면 이 엔사이어티가 커지다 보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때 한번 크게 하락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셨던 140달러 때까지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바로 4월 23일 있었던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뭐 안개가 자욱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꼴이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 줬어요. 다 걷어내 주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떠한 타임라인으로 어떠한 전략으로 테슬라를 성장시키겠고 중국의 저가 자동차 공세에 맞서서 어떻게 만들어 내겠다라는 명쾌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러한 중장기적인 길 속에는 또 한번 내려가는 일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일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이 있겠지만은 크게 테슬라에서 불투명했던 미래 부분을 해소시켜줬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해고와 관련해서도 어떤 이유에서 이런 대량 해고를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니까 저가 자동차 중저가 자동차를.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매우 진일보한 뭐 48V 아키텍처라든지 또는 컨트롤러를 다 무선으로 연결한다든지 어뭐480 배터리를 전면에 집어있는다든지 기가프레스의 진화된 버전으로 어 생산 공정을 단축한다든지 또는 언박시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어 이러한 이 우리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은 CPU라고 생각하시고 테슬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어, G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렬 생산이 가능해지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GPU적인, CPU가 아니라 GPU적인 생산 방식으로 생산 공정을 하는 것을 도입을 하려면 어, 초기에 엄청난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어, 거기에 만든 기계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피부이 필요한데 그거 하다 보면 은 중국차의 저가 공세 대응이 늦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모델3와 모델Y 생산라인을 개조해서 여기서 신차를 만들겠다. 저가 차량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원래 계획했던 대로 저가 차량을 만들지 못하고, 원래 이러한 혁신을 만들어낼 경우에는 생산비용을 이것이 램프업, 그러니까 대량 생산으로 가면 50%를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하지만,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더 빠르게, 모델 3의 변형이겠죠. 저는 이제 해치백 같은 모델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3이 조금 더 짧아지는 것, 모델 Y가 조금 더 짧아지는 번역, 그래서 조금 생산비를 감축시켜서, 더 감축시켜서, 조금 더 가격을 3만 대 미만으로, 3만 원 달러 미만으로, 그러니까 3만 달러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보조금을 받으면 2만 대 초반대로 가는 거죠. 좀 이러한, 어, 3만 대 전후한 차량들을, 어, 2025년 상반기에 내겠다. 2025년 하반기에 원래 모델 투가 계획됐었는데 202 상반기에 낸다는 건이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장점이 있고 바로 대량 생산에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세 가지 장점이죠. 세 번째는 어, 신규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 수익률 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 원래 사이버 트럭이 여러분 지금 생산되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판매 가격이 떨어진 것도 수익률을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 때마다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큰 그런 영향 없이 우선은 중저가 차량을 만들어내서 중국 차의 공세에 대응하겠고 떨어지고 있는 테슬라의 마켓 슈어를 시장 점유율을 높여내겠다는 이런 부분을 밝혀냈던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차 컴퍼니가 아니라 AI 컴퍼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죠. AI 기업이다. 로보택시를 어 8월 8일날 어 이제 컨셉을 시현하겠죠. 생산은 로보택시의 생산은 2025년 하반기입니다. 바로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일단 로보택시만 생산하겠다. 왜요? 로보택시는 처음에 대량 생산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소량 생산해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생산에 있어서 넥스트 제네레이션 플랫폼에 설비 투자는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 램프업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 초기의 로보택시. 그러니까 로보택시와 모델 모델2, 일명 모델2는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요. 똑같은 차량인데 겉모습도 다 같은데 어이 핸들이 있느냐? 가스 페달이 있느냐? 브레이크 페달이 있냐 없냐? 요것만 따져서 로보택시냐 모델 2냐를 구별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델 로보택시를 먼저 만들고 이것이 점점 어, 흔히 말하는 수율이라고 하죠. 생산 공정에서 오류율도 없고 잘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거를 모델 2로 대체하겠다라는 이러한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대단히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투자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로봇 택시죠. 로봇 택시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파, 어, 사용할 수 있는 FSD죠. FSD가 작년에 이제 알파 버전 음, 버전, 12, 12, 그러니까 버전 12의 알파 버전 즉 어, 테, 테슬라 내부 관계자만 쓰고 있었던 관계에서 이제 1월 말부터 해서 어, 베타 버전으로 공개적으로 풀기 시작을 했었고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FSD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12 버전에 오면서 특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한달 동안 모든 고객들에게 3월과 4월에 걸쳐서 한달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죠. 그리고 FSD, FSD 가격을 199달러에서 99달러로 인하하면서 이거에세의 대중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 그것은 그만큼 자신감도 붙었다라는 거고 또한 이런 대중화되면서 데이터도 많이 모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컨퍼런스 콜에서 그날 4월 2 3일날 발표한 거에 따르면 4월 11일 날 어, 이 FSD가 지금까지 누적된 마일수가 뭐어 1마일이 1 7미터니까여러분들은 그냥 한산하시면 될 텐데 10억 마일이었어요. 근데 4월 22일 날 4월 22일 날 이것이 1 3억 마일로 증가합니다. 단 10일 만에 10일 조금 더 되죠 11일 1 0일 만에 어 3억 마일이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 증가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 그런데 이제 그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바틀렉이 있다. 병목 현상이 있는데 컴퓨팅 파워가 이걸 못 받쳐줬다. 이걸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비디오들을 왜냐면 그 정도로 달리고 있으면 그 모든 여덟 개 카메라에서 찍힌 것이 다 학습이 되는 거니까요. 어, 찍혀주고 있었는데 이부분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다. 어, 해결되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 7월부터 테슬라는 도조 슈퍼컴퓨터를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그것이 완료가 될 텐데 지금 역 H100으로 하면 한 4만 개 정도가 될 거고, 어, 엔비디아의 H100, 에, p u 비교한다라면 그 퍼포먼스를 올해 말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8 5천개로두 배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어떠한 인프라스트럭처도 완전히 갖췄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f s t 가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버전 3.5 12.3.5까지 나왔는데 8월 8일 날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암시로는 12.5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5를 내부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5는 거의 13에 준하는 버전 (13에) 준하는 어, 놀라운 진화된 어, 어,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러한 부분들 즉 전략적으로 어, 자동차 기업에서 중저가 어떤 정책을 어,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가이드라인, 명쾌한 타임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것, 그리고 FSD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일론 머스크 도 심지어는 4월 23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테슬라의 FSD를 믿지 않는다면 테슬라 주식을 살 필요 없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AI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해 나갔다 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 이 4월 23일 날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서 FSD가 통과된 건 아닙니다. 이걸 통과 내리기 위한 사전에 기본적인 안전, 어 데이터와 관련된 어 안전 테스트에서 네 가지 뭐 유보 조건이 있었지만 어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이러면서 FSD 좀더 중국 시장에 서 가까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테슬라가 호조를 타고 있고 요즘또 테슬라가 살짝 꺾이고 있는 것은 어 이제 인원 감축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내부 갈등이 큰 거죠. 어 우선은 예를 들자면 어이 슈퍼차징 팀 500명의 가까운 사람을 전체를 다 해고한 사건 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뭐. 테슬라에 대한 좀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건 뭐 항상 플럭투에이션 오고 오르고 내리면서 일어나는 과정 속에 있는 전 사고라고 보고 있고요. 어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이제 어, 카 컴퍼니에서 실제 재무 제표상에서 어, 확인할 수 있는 AI 컴퍼니로의 전환들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에 대한 계획도 4월 23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어, 올해는 아직은 연구실에 있고 올해 2 0 1 4년도 하반기에는 테슬라 공장에서 테스트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외부 판매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타임라인을 볼때 2024년 하반기 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험적으로 쓰는 거는 뭐한 대만 쓰여도 실험적으로 쓰인 거니까요. 그건 좀 시작을 할것 같고요. 그런데 2025년 하반기에 외부 판매까지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일론 머스크 항상 그런 타임라인 약속을 지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정도 가면. 오티머스의 어, 외부 판매가 개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테슬라의 어떠한 이, 이 전환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ai 컴퍼니로서 실제로 이것을 매출로 만들어내는 것 재무자표상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런 부분은 2 0 2 4 어, 5년도 하반기부터 로보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실질적으로는 2026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유의미한 매출이 지금도 fsd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만 어, 유의미한 매출들이 로보 택시 뿐만이 아니라 fsd의 수용률 런런. 그즉어 그러니까 전체 테슬라를 구매한 미국에서 구매한 사람 중에서 어, 지금 FSD를 쓴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쉽게 발표하지 는 않는데, 어, 저는 2025년 상반기에는 1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 이제, 흔히 말해서 불케이스에서, 그러니까 저게, 낙관적인 케이스에는 30%에서 40%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라재무제표상에서 유의미한, 어, 매출이 수익률이 한 80%는 될 테니까요. 발생을 할 거고요. 로버 택시는 서서히 가면서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버처럼 어느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출근 시간에, 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데이터가 테슬라로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율주행만 기술만 갖고 있다고 해서 로봇 택시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에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탑승하고 하차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수요에 대한 만족감들을 줘야 사람들이, 어머, 로봇 택시 불렀는데 한 시간 뒤에 온대? 뭐, 오긴 오는데, 뭐,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26년 하반기나 이런 데서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상승으로, 어, 상승 구간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좀남았다고 보지만 우리는 벤그램스가 얘기한 것처럼 항상 장기적으로 볼때이 펀더멘탈이 좋아진다라면 어, 주가는 어,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때 AI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어,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고도상으로는 테슬라에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은 어, 중국 기업들이 유력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의 현대 기아차도 사실은 어, 좋은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4월 1 3일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건 다 피처폰이다. 피처폰이고 우리는 스마트폰이 될 거다. FSD가 있고 없고는 자동차를 피처폰과 스마트폰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FSD를 테슬라만 쓰지 않고 우리는 안드로이드 OS랑 같은 거다. 안드로이드 OS를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하웨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샤오미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OS를 다른 기업에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피처폰 전기차들도 스마트폰으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뭐테슬라에또 이제 우리가 FSD하고 또 구별해야 되는 건 오토파일럿 기능이죠. 뭐 어드밴스트 이 어시스턴트 기능이죠. 뭐 이런 것들은 요즘 모든 차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별되지 않고요. 중국도 사실 자율주행의 진심인 나라죠. 그래서 로보택시 서비스도 뭐뭐 뭐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또한 자율주행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어, FSD는 사실은 처음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엔드투엔드 end -end AI. 그 그러니까 종단간 AI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전 FSD 버전 11까지는 종단간 AI가 아니었습니다. 종단간 AI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센싱하는 작업을 보통 지금 다 AI가 하고 있는 거죠. 센싱을 통해서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교통 표지판이라든지 신호라든지 보행자가 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센싱하는 것 여기에 AI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판결 판단한 센싱 즉 나의 감각이죠.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있는 것뭐 이런 것들이 다 센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 컴퓨터로 치면 어, 기계로 치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런 감각에 의해서 인간의 인지에 의해서 사고 판단해서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든지 핸들을 꺾는다든지 가속도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유레스틱 코드라고 해서 인간이 다 코드를 적어준 거예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만 줄에 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규칙을 적어준 거죠 규칙을 적어줬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비디오를 집어넣으면 어, 어, 신경망에서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 보니까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인간스러워지고 또 인간 같은 실수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인간스러워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테슬라의 방식인 거고 이것이 레이더나 라, 라이다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즉 비전 온리라고 일론 머스크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이라는 것은 이 어, 일종의 머신러닝의 한, 하나로서 우리가 시각적인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판단하는 벡터 정보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또 충분히 이 끝에가 엔드로 갈 경우, 한쪽만 엔드가 아니라 끝으로 엔드로 갈 경우는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f c d 가 지금, FSD 12가, 보전1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있냐 없냐가 저는 중국 차들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전기차만을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어, 물론 조금 더, 어, 쾌적할 수가 있고, 또 중국 차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인카, 자동차 안에 있는 인카 임포티먼트 부분이 대단히 잘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중국차가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취향이 때만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궁극의 경쟁력은 자동차에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마켓시어는 유지할 수 있지만 특히 중국차 b 아 d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특히 시걸 같은 경우는 만 달러에서 만 오천 달러입니다 여러분 옵션 많이 붙여가지고 만 오천 달러고만 달러짜리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성능도 나쁘지 않아요 이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파리에서 사람들한테 돌핀 살래, 저기, 시골 살래, 테슬라 모델 3 살라 그러면은 다 시골 산다고 얘기를 하죠, 비아디에. 그러니까 지금 비아디가 수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는 도저히 가격으로는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우리는 서비스 부분, 즉, 우리가 똑같은 아이폰도 똑같은 스마트 갤럭시도 os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os의 업데이트에 따라서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os의 업데이트 fsd 기술 이런 부분들로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전략을 내걸고 있는 거고 저는 적절한 어,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일론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에너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 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메가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메가팩이라는 지금 부분은 우리가 이 풍력 에너지라든지 태양광 에너지를 하는데 반드시 대규모 단지의 태양광 에너지나 어, 풍력 에너지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 전력이 많이 생산할 때 저장했다가 전력이 많이 생산하지 않을 때 어, 그리드에다가 전, 어, 배선망에다가 이걸 내보내는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를 생산하면 그때그때 그때 밀리 초 단위로 마이크로 초 단위로 어, 전기를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메가팩은 어떤 용량이냐면 대용량인데 전기를 살 때도 있습니다 전기값이 쌀 때는 전기를 어,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데도 사요 그 다음에 어, 전기값이 올라가면 그때그때 그때 팝니다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설치된 메가팩 같은 경우에는 1년 반 만에 메가팩 설치 비용을 벌었어요 그 정도로 그걸 이제 오토비더라고 하는 어, 테슬라의 인공지능에 기반한 이런 자동거래 시스템이 메가팩에 장착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어, 2025년 말까지, 12월까지 솔드아웃이에요. 그런데 어, 이러한 지금 이 로스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의 공장에다가 지금 생산라인 하나를 지금 건, 있는데 지금 두 개째 만들고 있고 올해 말까지 네 개가, 토탈 네 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올해 5월 초에 어, 상하이에서도 원래 상하이에도 계속 건설한다는데 공사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메가팩 공장이. 이건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테슬라 차량을 생산하는 것을 기가팩토리. 메가팩을 생산하는 것을 메가팩토리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의 로스롭에 지금 하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지금 확장되면서 2025년 완공되는 거고요. 확, 확, 확장이. 그 다음에 지금 상하이에도 짓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어, 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대단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률 부분에서도 마진 즉 어, 이 생산비에다 비용을 뺀이 마진이, 프라핀 마진이 무려 25%가 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어, 저, 이, 기가와트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에너지 사업 부분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는 호주나 이런 데서 에 어, 흔히 말하는 재생 에너지의 전환이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용량 저장 시스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도 중국에서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 보니 중국에서 이제 뛰어들기 CATL이 뛰어들기 시작했죠. 근데 뭐 거기는 아직까지 이제 뛰어들겠다고 했으니까 생산 라인 만들고 어, 구축하는 데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 내수 시장 자체 의 규모가 큰 하기 때문에 어, 테슬라의 메가팩과 중국 기업이 이 부분에서도 경,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에너지 사업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사업 부분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동차 사업 부분이 있고. 어뭐 시오트 크레딧도 여기 자동차 사업 부분에 들어가니까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부분은 가장 크게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슈퍼차저 네트워크에서의 어떠 서비스 비용 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서는 자동차 보험도 지금 테슬라가 미국은 뭐 50개주는 아니고 일부 주주긴 합니다만 어,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률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번 분기 1분기 에 실적 발표였던 거고 그래서 이 서비스 부분이 되는 거고 로봇

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매출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이 서비스 매출로 잡히는 거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로봇택시가 서비스 비용으로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하나는 FSD를 라이센싱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포드가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건데요. 전현기차도뭐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FSD를, 어, 이, 테슬라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 기업도 쓰고 라이센스 비용을 내는 거죠. 이런 것도 먼슬리로 그니까 러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리커링 레비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반복해서 발생한 레비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모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어, 뭐, 초기, 뭐 정수기 판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얼마 내고 매달 정수기 비용 내듯이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그런 식의 어떤 비용 구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복 매출을 왜냐하면 계속해서 다들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연결된 망을 서비스할 거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수리라든지 보정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월 사용료를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비스 매출 로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매출 영역으로 해서 이 3대 영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뭐 구매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십니다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는 어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승의 모멘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일기 테슬라의 주가였다고 봐요. 그 그러니까 모델3 나오기 전부터 정말 바닥 찍었을 때, 사실 그때 이후로 1000% 올랐잖아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예, 돈을 초기에 버셨을 거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어, 계실 텐데, 어, 저는 2기 테슬라의 상승곡돈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고, 2기도 모델3 모델이 나오면, 1기도 모델3가 나오면서 판매가 호조가 되면서부터 올랐던 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FSD가 특히 미국에서의 채택률이 높아야 되고요. 중국에서 채 만약 에 FSD가 허가된다든지, 그다음에 중국에서 도 채택률이 증가한다든지, 로보택시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안정화를 이룬다든지, 그리고 로보택시가 중국, 어, 유, 독일, 그러니까 미국,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확산된다든지, FSD가 라이센스로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일본 기업이라든지 독일 기업들이 받게 된다라면, 이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대단히 크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돌, 돌출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순간적으로 훅 올랐다 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8월 8일 날 행사 같은 경우. 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올해 말에 옵티머스가 어, 실제로 공장에 투여됐을 경우에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4분기 실적 부분이 나왔을 때4 6 8 0 배터리가 이제 어, 충분하게 많이 나와서 이제 어, 사이버 트럭뿐만이 아니라 로보 택시뿐만이 아니라 모델 3와 모델 y에도 들어갈 수 있는 4 6 8 0 배터리의 수준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어떤 수율의 문제겠고 양산 체계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메가팩 사업이 더욱더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면 이런 중간중간에 나올 때마다 테슬라는 중간중간에 올라갔다 또다시 하방하고 올라갔다가 하방하는 이러한 굴곡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예, 학습할 데이터가 많습니다 우선 여러분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공지능에서 앞서가고 있는데요 메타는 정말 돈 많으면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가 뒷걸음치다가 진짜 뭐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는 틱톡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릴스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릴스라는 걸 도입을 하면은 동영상에서 다양한 요소로 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영상을 갖다가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사실은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틱톡이 글로벌로 대규모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법이에요. 틱톡의 알고리즘은 대단히 앞서 나가 있는 알고리즘이고 이것은 동영상을 패턴을 분석하다 보니 어, 메타가 대단히 많은 GPU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분석해야 추천 알고리즘의 퀄리티가 좋아질 테니까요. 그래서 엄청나게 대량으로 10만 개가 넘는 것을 H100을 주문해 놨는데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메타는 잽싸게 이거를 어, 인공지능 학습판을 써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어, 지금 H100의 그, 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슈퍼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슈퍼컴퓨터 다른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얼마나 많은 GPU를 갖고 있느냐, 과거처럼 이제 연산 속도가 빠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병렬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어, 부분들을 학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지는 시기로 가는 거고요. 어 예,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4월에서야 2023년 4월에 가서야. 어, 자신들에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비디오를 학습할 수 있는데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이거는 도저하는 슈퍼컴퓨터 덕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GPU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 GPU는 대단히 지금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어, 거죠. 요즘 뭐 MPU라든지 LPU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인공지능 추론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 여러분 구별하셔야 될 것은 학습하는 것과 출원하는 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을 주는 거죠. 이런 거는 조금 더 그런 고가의 지표가 필요 없다 보니까 출원 전문용 요즘. n p u 라든지 LPO들이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거고 이런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고 한국에도 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은 학습을 할 때는 여전히 GPU가 유효하게 필요로 합니다 여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미국의 4대 기업 가장 크게는 마이크로소프트 1위, 2위가 메타, 3위가 아마존, 4위가 구글이 작년에 엔비디아 H100의 54%를 사들였어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사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어, 수요가 공급보다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4등 안에도 못 꼈어요. H100을 못 사서 a 1 0을 사가지고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H100을 조금씩 사고 있는 이런 거고 H100을 사고 싶어도 대기 물량이 너무 긴 거고 그래서 테슬라는 자체 칩을 설계해서 지금 어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인 볼 때는 AI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체 g p t 라든지클로드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뭐이 라마라든지 메타에뭐 또는 프랑스 의 미스트랄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GPU는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는 거고 여기에 맞는 전기 또한 지금 병목 현상 발생할 정도로 어, 에너지 생산이 지금 부족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현국인 거고요. 이것이 한라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거대 언론 모델을두 번째 사이클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엄청난 어, GPU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율주행을 우리가 연습 시키겠다. 우리가 연습을 시킬 테니까 우리가 우리가 만든 서, 어, GPU로 서버에다 두고. 클라우드에다 두고 연습을 시킬 때는 여기에 현대자동차 연결해서 자율주행 쓰세요. 이런 전략을 하겠다라는 거를 지금 어, 어 엔비디아가 밝혔고 또 요즘 커지고 있는 것이 AI 로봇 시장이죠. 어, 여러분, 하이엔드 칩이, 이, 에, 어디에도 들어가냐면, 우리가 뭐, M1, M2, M3, M4 해가지고, 지금 애플에도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하드웨어라고, 하드웨어3, 하드웨어4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FSD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슬라의 하드웨어3, 이제 하드웨어4로 완전히 이전됐죠. 올해 4월부터. 어 에는두 개의 하이엔드 칩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칩이, M1 칩 40개의 역량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FS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3라는, 또는 하드웨어 4죠. 하드웨어 4가 이두 개의 하이엔드 칩이 있는 게다 깔려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칩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옵티머스는 여러분 칩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옵티머스에도 하이엔드 칩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요. 옵티메이에도다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AI 그래서 AI 로봇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로봇은 대단히 유압식 구동기라든지 이런 걸 썼다가 다 전기 구동기로 바뀌고 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두뇌 역할하는 건 AI인 거거든요. 여기 에 AI가 되려면 추론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이엔드 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AI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 칩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예를 들면 중국또한 여기서 진심입니다. 중국 작년 11월에 우리가 어, 전기차를 갖다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 냈던 것처럼 AI 로봇의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지금 어마마한 어 자, 자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 보시다 알겠지만 중국의 AI 로봇도 대단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2025년부터 인간 노동자 1만 명당 어, 이 100대 예를 들자면 AI 로봇을 투, 공장에다가 실제로 투여하겠다라는 이런 계획까지도 생겨놓고 있어요. 자 이런 이 정도만 되면요, 예, 중국이 계획대로 하면요, 2030년 전에 3,500만 대의 로봇이 중국 공장들이 깔리게 됩니다. 3, 1500만 대 어마어마한 하이엔드 칩이 들어갈 거고요. 계속해서 이 시장은 커지겠죠. 그래서, 어, 보셔야 될 것들은 지금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 이러한 학습을 시키는 대형 클라우드, 어, 하이퍼 스케일이라고 하죠. 하이퍼 스케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대형 클라우드에도 GPU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추론하는 AI 칩도 또 필요하게 되고, 학습, 어, GPU도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하드웨어, 즉, 뭐, 온 디바이스 또는 AI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즉, 스마트폰에도 출원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것에 있어서 지금 애플이 자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뭐, 삼성도 여기에는 응전을 하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도 온디바이스 AI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AI 출원칩이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고, 자동차에도 AI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로봇에도 AI칩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또한, 기본적으로 거대 언어 모델을 발전시키는데도 AI칩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칩 시장이, 어, 수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거예요. 어, 이것이 예를 들자면, 쌤 알트만이 나는 7조 달러를 모아서 반도체 만드는 사업에 뛰어들겠다 하는 이유거든요. 그만큼, 어, 수요하고 공급이, 어, 불일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럼 엔비디아가 좋지 않겠냐? 좋아요. 좋긴 좋은데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어, 옆집에서 짜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요. 저도 만두집 하다가 짜장면집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 에, 다행히, 마, 반도체 시장은, 어, 저기서 GPU 만든다, 어, 저기 짜장면 만든다고 해서 우리도 만두가게 하다가 짜장면집 바꾸는 건 쉬워요. 근데 반도체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를 세만트만이 7조 달러 모으는 것이 세만트만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다. 그 거대한 7조 달러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도 가장 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이걸 ASML에서 그 반도체 장비 주문하고 설비 구하고 반도체할 수 있는 생산하는 인력들 구하고 그래서 생산하고 수율을 낮춰내고 이런 부분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게는 저는 적정 수준의 시간은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2, 3년 정도의 리드 타임이 2, 3년은 가니까요. 이 정도는 되지만 2, 3년이 지나면 이쪽 판에서는 그러니까 그니까 적절하게 저 집에서 잘 돼야 되는데, 옆집 짜장면 집이 보니까 줄이 1 0 0미터도 아니에요. 니1 k 로막서 있어요. 1 k 로 근데 내가 여기서 팔이 날리면서 만두 가게를 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옆집에도 중국집이 서너 개가 더 들어서게 돼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집을 들어오는 거는 일주일이면 들어올 수 있지만 반도체 시장은 그래도 리드 타임이 2, 3년은 지속될 수있다 그럼 2, 3년 동안 엔비디아는 놀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 자기네들도 짜장면 집을 확대 개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 3년 뒤에는 기회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2, 3, 엔비디아는 막대한 자본력에 기반해서 2, 3년 동안 리드 타임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이걸 엔비디아가 어떻게 하겠냐면 우리는 gpu의 성능도 앞으로 더 개선, 개선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블랙 비. 을 내겠다라는 거죠. 비이익을 내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행도 돈에 각자 연습시키려니까 얼마나 많이 돈 들어? 우리가 어, 돈들 테니까 요거 M 분의 일 하자. 그 대신 우리 클라우드 자동차 클라우드는 우리 걸 써. 여기 우리 GPU가 다 들어가 있어. 자 로봇도 AI 로봇도 어, 에이, 로봇은 너네가다 만들 수 있는데 AI 만들으니까 힘들지. 우리가 에이, 로봇 AI를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 클라우드를 써. 여기 우리 GPU가 있어. 이런 식으로 또는 제약 바이오테크놀로지에서도 우리가 어, 어 메모인가요 그 바이오 메모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이오를 너네가 들어그니까 약을 디스커버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AI를 깔아줄 테니까 우리의 클라우드를 써 여기 우리의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들을 어, 저는 아주 적절한 엔비디아의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발짝 앞서가 있는 건 분명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이 해자라고 하죠. 이성 주변에 있는 인공 연못을 넘으려고 하는 물결의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수요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이 해자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또 다른 해자를 만들지 않으면 어, 엔비디아는 로 힘들어지는 거고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명하게 잘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 물론 이제 올해 1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금 있는 인공지능의 붐이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시스코 꼴이 날수 있다 엔비디아가 어 근데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통신 장비나 서버 장비를 다 사들였죠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많이 받아서. 근데 그 스타트업들이 그 서버를 사 가지고 시스코의 서버를 사 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거고 시스코도 주가가 다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는 데는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물론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느냐 그것도 단기간에. 이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어, 메타의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뭐 썼습니까? AI를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들을 높여내면서 메타의 어, 광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즉채집 p t 만 제한해서 20달러씩 내는 사람들이 고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것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한 축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AI에 의해서 어, 지금 오픈 AI의 엔터프라이즈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거든요. 기업들이 전면적인 AI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도입하면서 오픈 AI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 오픈 AI 기술들을 도입을 하는 비율들이 대단히 4춘 어, 500개 기업, 그러니까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지금 벌써 50% 넘게 어, AI 전환을 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라든지 또는 구글에도 AI 부분 들 어, 광고 효율성들을 높여내는 부분으로서 매출과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자율 중에서 FSD가 만약에 어, 상용화된 서비스가 서비스가 확장된다면 이것도 AI의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AI 로봇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AI 바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도 존재하고 또 하나 있는 것이 뭡니까 요즘 AI 밀리터리죠. 어, 그, 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그러니까 올해 타임즈가 뭐라고 되있냐면 2월달에, The First AI War라고 하면서, AI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다고 하면서,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클리어 뷰 AI라든지, 다양한 AI 기업들이, 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쓰이고 있고, 여기에서 훨씬 더 효율성 높은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에 미국 공군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콜라보 m 터리컴팩 i 에어크래프트라고 해서, 협력, 어, 전투, 어, 공군. 이라는 어, 어, CCA라는 컨셉을 해서 사업자를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35가 날아가면 앞으로 10년 동안 나오는데 예, 로켓 추진체를 갖는 드론이에요. 지금까지 드론의 속대는 F35하고 어떻게 같았겠어요? 달랐죠. 프로펠러라 이런 걸 이용했던 을 거고 어, F35하고 똑같은 속도로 무인 어, AI에서 조정되는 무인 전투기가 같이 열 대가 날아가고 여기 F35 유인으로 하는 사람이 탄 것이 한대 날아가는 개념으로 전투 개념을 바꾸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도 AI는 쓰이고 있는 거죠.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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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고도 프랑스도 지금 뭐 그런 쪽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탱크에도 제가 장담하는데 하이엔드 칩이 다 들어갈 겁니다. 장갑차에도 다 들어갈 거고요. 그러니까 AI 부분들이 밀리터리 부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걸 이거를 엔비디아는 뭐라고 하냐면 루바린 AI라고 해서 주권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도 국가 정부에서도 엔비디아의 칩을 사가기 위해서 줄서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장도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들이 AI에 의해서, 즉, 채 g PT라는 거대 언어 모델, 또는 클로드라는 거대 언어, 언어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워낙 학습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것을 뽑아내고 있지 못하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픈 AI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칩,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너무 비싸니까요, H100. 그리고 돈이 있어도 구하지도 못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출원 비용도 많 만드니까 출원 전문 반도집도 자기네들이 저는 충분히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로크라든지 이런 출원 AI 전문 기업들을 M&A 할수 있다고 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분야에서 지금 매출을 확대를 지금 높여가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피규어 AI처럼 AI 로봇회사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픈 AI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니까, 즉, 로봇에도 지금, 어, 결합을 시키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컨버전스가 발생하느냐. AI하고 AI와 전통산업 중에서 어, 어느 부분에서 컨버전스가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여기에서 비즈니스와 수익이, 2차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채 g PT의 고객수가 얼마가 됐다는 것이 AI 전, 이제는 AI, 그래서 이런 어, 쌤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채 g PT 4.0을 흑백 TV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흑백 TV의 발전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칼러 TV도 가야 되고, 응? 어? 대형 TV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나와야 되고,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때 이제는, 전세이마트만의 비유가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흑백 TV입니다, 이제. 흑백 TV가 생산된 거고, 여기에서, 어, 수익성 얘기하기는 어렵죠. 흑백 TV라는 건 과거에 뭐, 저도 아주 옛날에, 어릴 때 기억나는데 집에 한대 있어가지고 동네 친구들 다 와서 저희 집에 와서 TV 보고 갔었는데요. 어, 동네에 한 대밖에 없어서, 어뭐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나도 어, 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AI 수요가 한뭐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 거다, 어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이 헤일이 너무 큰 겁니다. 이헤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업의 해자와 전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통적인 기업의 R&D와 전통적인 기업의 생산 캐파서티를 가지고는 답을 정확하게 낼 수가 없다는 라 거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 분명히 존재하나 큰 방향으로 갈 때는 AI 기반한 경제의 슈퍼사이클이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 전체 이제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된 거죠. AI라는 금광이 발견된 거고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청바지와 곡괭이를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인텔이라든지 다른 모든 기업들 또는 스타트업들까지도 우리도 어,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다 보니 엔비디아는 우리는 곡괭이 버전 2, 곡괭이 버전 3. 청바지 버전 2, 3, 뭐 이런 걸를 지금 만들고 있고, 여기다가 전기 드릴을 막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엔비디아는 거기만 있지 않고, 어, 얘네들이 일하러 왔으니까 먹고 자겠네. 우리 호텔 체인도 만들고, 식당도 만들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루트라고 하는 AI 로봇 할수 있는 어, 어, 클라우드를 만든다든지, 자율주행을 할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든다든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진화할 수 있는 전문 클라우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전문 식당들 전문 숙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지금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다양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금을 채굴한 걸 갖다가 정제, 리파이너리 하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걸 세공해가지고 금속품으로 파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이걸 갖다가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의 가치저장 강품으로 해가지고 금괴를 만들어서 파는 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왕관을 만드는 데도 있어야 될 거고 정말로 금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고 매출을 만들어낼 거고 전국적인 체인들을 만들어낼 거고 글로벌 모형망을 만들어낼 거고 해서 계속해서 커지는 기업들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곡괭이와 청바지를 만드는 엔비디아 는 지속적으로 수어 성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엔비디아만이 지금 현재는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인 거고요. 이 독점하는 시장을 결코 나머지 사람들이 가만두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걸 확장할 거고. 근데 이 확장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AI와 전통적인 산업이 어디서 컨버전스를 할 것인가? 컨버전스 할수 있는 가능성이 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라 거고 저는 컨버전스를 네 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주행 컨버전스가 존재한 거 자동차 컨버전스가 있는 거고 ai 로봇 컨버전스가 있는 거고 ai하고 바이오테크놀로지하고의 결합 그러니까 즉이 어, 신약을 개발하는 리스 ai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리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밀리터리까지 해가지고 이네 개의 영역에서 즉각적인 휴, 어, 휴, 경제적 가치를 부여해내는 컨버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듯이 지금 ai 트랜스포 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곳곳의 다양한 산업들에서도 크고 작은 일들이 AI에서 경제효과가 창출되는 이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거고, 또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어, 인도네시아, 뭐 태국 이런 데 거대한 어, AI 투자를 어, 어, 약속을 하고 국가 정상들과 만나서 하고 있는 것처럼 어, 전통적인 어떤 선진국들뿐만이 아니라 후발 기, 에, 경제 국가들에게도 AI를 통해서 점프업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I 투자를 갖다가 대단히 극단적으로 높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함께 본다라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거시경제에 미치거나 각각국의 미시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거를 지금 서구에서는 제 2차 차이나 쇼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흔히 말하는 오버캐파시티 과잉 생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과잉 생산은까 그러니까 저가 물량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에서도 소비 못하고 해외에서도 소비 못할 정도로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가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는 중국은 이제는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 정부가 보조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소비 보조금을 주지 않고 공급자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수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자동차 2022년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했던 나라가 일본이었는데요. 2023년 처음으로 어, 독일과 일본을 꺾고 중국이 1위 수출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들이 지금, 어, 유럽이라든지, 어, 태국이라든지 아시아, 그 다음에 브라질 이런 쪽으로 지금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니까 이러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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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치킨 게입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미국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중어 중차들이 진출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저는 현대 기아차에게는 대단히 역사에 몇번 없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특히 지금 포드라든지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서 비싼 차들만 몇대 만들고 대중화에 성공하고 있지 못한데 어 2024년 1 4분기만 하면 현대와 기아차 합치면 지금 테슬라 다음으로 2등으로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 EV3까지 들어간다면 대단히 큰 기회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기아차도 너무나도 공포에 빠져 있는 것은 중국 차의 공세거든요. 만약에 중국 차가 물론 우리는 반중 정서가 좀 있긴 합니다만 한국을 공략한다든지 테슬라가 저기 현대기아차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시장에서 어 중국 차가 어 두각을 나타낸다면 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에이 중국을 방문해서 세 가지의 오버캐파서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태양광이죠. 태양광 패널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너무 저가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다 도산하고 있거든요. 어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너무 저가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 이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쫓아오기 어려운 것들 이런 오버캐파스티에 있고, 그럼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도 너무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공급량을 좀 조절해 달라. 즉, 수요가 그렇게 받쳐주고 있지 못한데, 공급량을 만들어내면서 저가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어, 미국, 어, 재무부 장관도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중국의 오버 캐파서티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 각국에서도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어, 예를 들면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도 볼 때,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지 뭐, BMW나 뭐 어떤 프랑스에 있는 스텔란티스 즉푸조하고시트로잉을 갖고 있고 또는 피아트 이탈리아의 피아트 또는 뭐 예, 이러한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 전통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속도보다 중국 차의 공세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전기차로의 전환이 더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 근데 만약에 경제라도 호황이라서 유럽은 여러분 경기 침체가 지금 명확하게 있는 거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지 않고 경제가 막 다들 호황이고 뭐한다라면 매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경쟁이좀이 흔히 말하는 치킨 게임이라는 경쟁을 할 텐데 이건 치킨 게임도 아니에요. 일방적인 저가 공세가 우리나라의 테모가 들어오듯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들어오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형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시장을 건강하게 시장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뺏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좀 정치적인 조율도 저는 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유럽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에 공급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은 가격을 두번 깎아준다는 거거든요. 예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 보조금을 여전히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준 보조금으로 싸진 자동차를 중 프랑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더 싸게 공급하면 프랑스 차들의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독일 차나 프랑스 차 쪽에서는 어 우리는 그러면 여기다 관세를 갖다 200%를 때리자. 그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 냐면 그렇게 되면은 중국도 프랑스나 독일 차에 대해서 중국에 수입된 거에 대한 또는 중국에서 생산돼서 판매되는 독일 브랜드하고 프랑스 브랜드에 대한 관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하고 내연차를 다 합쳐서 볼때 중국 자체에서 파는 독일 차의 판매량이 유럽과 미국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세의 일종의 치킨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독일 브랜드들하고 미, 에, 에, 프랑스 브랜드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에, 이 상황들이 꼬여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정치적으로 풀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어떤 정상들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좀 풀어줄 필요도 좀 있을 거고.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저쪽에서 짜장면을 갖다가 갑자기 만원 하다가 지금 5천 원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5천 원짜리를 먹는데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5천 원짜리를 하면 이 권리금도 있는데 그 그러면 우리 우리는 짜증명 팔수록 손해가 되는 그런 중국집이 옆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어?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쉽게 끝날 것 같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세계 경제가 호조를 띄워줘야 되는 거고, 첫째, 어, 경기가, 어, 반등이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중국 자동차의 경쟁력에 맞게끔, 어, 유럽 자동차들이라든지, 한국 자동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미국 자동차들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맞춰줘야 어느 정도의 균형이, 시장의 균형이 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 0 2 4년에는좀 힘들 거고 2025년 정도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보조금이 존재하는 거고요. 국가보조금이 차한 대당 3,000유로, 뭐 3,000달러에서 많게는 8,000달러까지 지금 더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가보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BRD를 보면 되죠. BRD 같은 경우는 수직 통합을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직 통합을 제일 잘하고 있었던 것이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보다 더 잘하고 있는 데가 BID라고 볼수 있죠. BID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 LFP 배터리죠. 그런데 이 배터리에서 2차전지에서 글로벌 3위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대량 생산을 하면서 여기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얻었던 효과를 자기 자동차에 다 그대로 어, 부여하고 있다는 부분인 거고 또 LFP 블레이드라는 새로운 형태의 어, 배터리를 만들었죠. 원래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들을 다 팩에다 여가지고 연결했다 보면 원통형과 원통이 연결되다 보면 중간에 빈 공백이 생기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었죠. 얇은 직사각형을 갖다가 수십 개를 꼽는 방식으로 해서 어, 이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아디의 어, 기술력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 자신들의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었던 거고 비아디의 돌핀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하고 유리만 빼놓고는다 비아디가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조 부분에서의 어떠한 어, 확실한 어, 컨트롤링과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어,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려가는 이러한 경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놀라운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저가를 만들어내면서도 어~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렌버핏도 투자를 했지만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물론 아, 뭐, 높은 두 자릿수는 아닙니다만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가격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식통합이 가장 유효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전략들은 보면은 분업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하웨이가 전장을 맡고, 하웨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전장을 맡고,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가, 어, 이 흔히 말하는 껍데기. 어, 자동차 바디를 만드는 이런 식의 어떠한 분업 구조도 지금, 어, 어,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효율성을 좀 높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직 통합을 하거나 분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떠한, 그니까, 이 뭐, 데비드 리카도의 어떤 무역과 같은 거죠. 경쟁 우위에 따라서 전장은 하웨이가 하는 것 그리고 하웨이가 이것에 의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신들을 잘하는 이러한 바디의 제조에 어, 집중하는 것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CATL이라든지 어, b 아 d 라든지 중국에서 대형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른, 빠른 로지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약하면서 저가의 LFP 배터리를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그 시장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내려야 되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수익률은 좀 지켜야 되니까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일부 바꾸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메가팩 정말 대용량 배터리죠. 대용량 배터리도 3원계 배터리에서 LFP로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서 CATL 배터리를 써버리는 거죠. 그니까, 굳이 메가팩까지도 3원계 배터리로 갈 필요는 없는 거고, 이 메가팩의 수요,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LFP, LFP의 어, 경쟁력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볼수 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는 이제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LFP 방식이 아니라 삼원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생산 공정을 달리기 가면서 건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제조하는 어, 어 건식 공정이다 보니까 이제 제조 방식 이좀 달라지면서 4680 배터리가 지금 초반에는 속도를 못 냈었죠. 수율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 완성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그, 그 부분들이 어 많이 개선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요 방식을 이제는 찍어내듯이 라인을 증설하는 방식 그리고 이것의 협력업체인 이 노하우를 페나소든에게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G 엔솔에도 전달해주는 것 이렇게 방식으로 가면서 배터리들이 사실은 어 삼원계가 뭐 무조건 맞다 뭐 LFP가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뭐,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시장에 따라서 저는 어, 분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급스 자동차들한테는 삼원계가 그대로 쓰일 수 있고, 근데 LFP도 개선되고 있고요. 삼원계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고체 연료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기술들 같은 경우는 이건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테크놀로지의 혁신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테크, 이노베이션 하지 않는 테크놀로지는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모든 테크놀로지는, 모든 배터리는 이것이 삼원계든 LFP든 테크놀로지라는 거고, 테크놀로지는 이노베이션 합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디플로이먼트, 적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대량 생산을 해서 대량으로 소비가 될수 있으면 훨씬 치퍼 가격이 저렴해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가 많아지고 적용이 많아지고 그럼 가격이 치퍼해지고 그러면 디멘드가 커지고 또다시 이노베이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또다시 또 디플로이먼트가 많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고 디멘드가 커지고 이러한 선순환의 매직을 어, 기술은 가져야 되는 거고, 이런 선순환의 매직을 갖지 않는, 마법을 갖지 않는 테크놀로지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그런데, LFP 배터리가 여러분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이거 자체로서도 지금 CATL도 계속해서 혁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삼원계를 하고 있는, 어, LG 엔솔 같은 경우도 혁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LG 엔솔도 이제는 LFP 배터리도 동시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삼원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이거 유일신도 아니고, 저는 그러시라서는 안 되는 거고, LFP 배터리와 3원계 배터리는 공존할 겁니다. 공존할 거고, 여기에 언젠가는, 지금 은 아직까지는 R&D 단계에 있으면서 아직 양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체, 저기, 뭐, 배터리도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배터리가 경쟁하는 구도로서 가는 것이지, 하나가 도미넌스를 가지면서 시장을 정리해버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어, 보셔야 될 것은 전기차에 대한 궁극에 가서 개솔린과 디젤 자동차가 아웃될 것인가. 저는 아웃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은 커질 거고요. 이 커지는 전기차의 그 시장들을 어, 하나의 배터리 종류가 어, 천하 통일을 하는 일은 어, 그거는 이론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은 이제 블룸버그가 되게 내부적으로 A4로 치면 한 8장짜리 보도를 내면서 애플카가 실패하게 됐던 과정들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서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애플, 애플의 경영진의 우유부단함이 애플카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자동차에 대한.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를 들자면 핸들 없는, 처음부터 핸들 없는, 우리식으로 하면 카니발 같은 차를 테스트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애플을, 뭐, 애플 기기를 보면서 소비하면서 서비스 쪽으로 어떻게, 확산한다는 것 근데 자율주행이 그렇게 손쉽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것처럼 안 되니까 그럼 다시 핸들이 있는 어~ 소형차 그러니까 중형차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서도 어, 잘안 되는 것 그니까 자율주행에 너무나도 많은 어~ 이 기대치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애플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예요 즉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탑승하고 있는 동안 애플의 서비스를 즐긴다라는 컨셉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 순수하게 자동차를 드라이빙하고 자동차에서 점진적으로 이 자율주행이 개선될 거라고는 판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다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보세요. 일론 머스크도 물론 로보택시에 많은 방점을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정책을 지금 두 가지 투트랙을 쓰고 있죠. 하나는 로보택시가 가면 가더라도 여러분들 어, 이 FSD를 장착한 때로는 예, 휴먼이 운전하고 때로는 FSD가 운전하는 시장은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두개 시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 는 이런 전략적 판단도 하지 못했던 거고, 저는 이거는 자동차 담당 경영진도 너무 자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 특히 팀쿡의 경영 스타일이 어, 스티브 잡스처럼 어떤 카리스마 있게 자기가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 이사진들의 전체 합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전차 합의는 그 대신 대단히 꼼꼼한 사람이죠. 대단히 꼼꼼한 사람인데 전차 합의를 이끌어나가지 못하면서 갈팡질팡 갈짓자로 자율주행과 어, 그리고 대량 생산용 차에 대해서 정책에 있어서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엘프카의 실패였던 거고 많은 돈은 들어갔지만 여기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부분이 애플이 에 전기차를 포기했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LFB를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재활용이 잘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 기술은 진화하면서 재활용이 기술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석유를 파낼 때도 깊은 데서만 파내다가 안 되니까 세일가스라는 것도 방법, 채굴 방식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기술도 또는 뭐 가장 중요한 뭐, 뭐 리디움, 코발트 뭐 이런 것 중에서 특정한 어, 어, 희귀 금속을 쓰지 않고도 만들어내는 방식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계속해서, 어,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R&D들이 모든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LFPP건 삼원계건 자체의 생, 어, 생의 경로들을 저는 밟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어,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드나 GM이나 뭐 특히 스텔란티스는 아직까지 전기차를 미국에서는 출시를 하고 있지도 않죠. 2025년 하반기에 크라이슬러와 지배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낼 거라 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런데 같은 경우에선 중국 배터리를 쓸수 없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업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물론 크라이 뭐 GM 같은 경우에는 CAT라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특히 이제 미국처럼 어큰 차량들, 큰 차량들에서 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특히 장기 거 어, 주행을 많이 하는 어떤 도로의 어떤 어, 주거거의 어떤 형태들 이런 데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LFP 배터리보다는 삼원계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성장하는 것,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 작년에도 한47% 성장했어요. 그런데 뭐 한국에서 뭐 캐즘이라고 저는 말단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거죠. 원래 성장률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항상 높은 성장률이 아니라 낮은 성장률, 높은 성장률, 낮은 성장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47%가 이제 예상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도 더 높은 성장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지 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어, 결코 지금 미국도 저는 작년에 한 14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어, 가속화되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중국이 민구, 미국 시장이 워낙 어, 세계에서 제일 음. 1 자동차 시장은 중국 시장이고. 가장 크죠. 두 번째 시장이 미국 시장이고 세 번째가 유럽 시장이라고 한다면 미국 시장에서의 삼원계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가장 더, 테슬라는 이제 4680으로 전환될 거기 때문에요. 자체 기술로 수화를 할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한국의 어, 삼원계 어떤 어, 부품 기, 기술들이 어, 같이 당달아서 같이 올라갈 거기는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자체 브랜드들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 쫓아가고 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것 이런 부분에서 삼원계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발전 속도가 한국 삼원계 시장에겐 대단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분간 이러한 이 차이나 쇼크를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미국 진출은 당분간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본다라면 삼원계에도 저는 기회가 있고 이 정도 규모의 경제시장이란 라고한다면 어~ 대량 어~ 대규모 그 그러니까 규모 경제 효과를 충분히 낼 수가 있고 어~ 어떤 시장의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 할수 있는 기술 이노베이션 할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미국 시장에서 제공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한국 삼원계에는 가장 중요하,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은 두 가지, 그, 그러니까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미국의 정치 지형을 봐야 됩니다. 디에틀란틱에 이제 미국 언론에서 이제 디에틀란틱이라는 데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도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중국차를 수입하자는 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진심인 거예요. 전기차로의 전환에. 전기차로 다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넷째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가속화시켜야 된다는 게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만든 겁니다. 그런데 GM하고 포드가 말을 잘안 듣는 거예요.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뭐 맨날 SUV 같은 큰 차나 만들고 있고 무스탕과 같은 이런 스포츠카 같은 거에다가 그냥 전기차 도입하려고 하고 좀 대중화된 차량들 무언가 많이 팔릴 수 있는 차량에다가 전기차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이다. 물론 지행 같은 경우 조금씩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로 매기 효과를 주자.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로. 어 그래서 중국 정책을 관세를 낮춰서 빨리 수입해야 되는 파가 존재하는 거고 그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경우에 이 자동차 산업이 있는 GM이나 포드라든지 여기에 1차 벤더나 2차 벤더들이 주로 머물 어 집중된 지역이 어뭐 미시간이라든지 오하이오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정치적으로 볼땐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죠 한뭐한번 찍을 때는 민주당 찍었다가 다음 번에는 고화당 찍고 그래서 요번어 11월에 있는 대선에서 트럼프를 찍게 되면. 흔히 말하는 넷째로의 전환은 4년간 연기된다. 그러니 어, 올해는 중국차를 막자. 그래서 무조건으로 막을 겁니다. 관세를 통하던 또는 국가 안보 문제 2월 29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죠. 안보 문제로 중국차들이 돌아다녀서 사진 찍어가지고 중국에다 데이터 전송해 줄 가능성도 있으니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다. 어, 이건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차가 어, 미국을 들어갈 일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고요. 하지만, 어, 만약에, 지금 선거 결과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바이든이 재임에 성공한다 라면 중국 차의 부분적인 수입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관세가 있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비아 d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다 공장 짓겠다라는 거잖아요. 멕시코에 이, 공장을 짓게 되면 북미 무역협정에 의해서 관세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 형세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예요. 유럽 집행위하고 유럽에 있는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실제로 중국이 국가보조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가. 부당하게, 왜냐면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가 입장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어, 관세를 만약에 여기도 도입할 거면은 자국 브랜드들이 중국 수출이 위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이 있어서 중국, 도 어, 유럽에서도 관세가 쉽게 성장하기라는 것은, 높아지기라는 것은 중국차가 경쟁력을 잃어버리기라고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차들이 유럽에서 수출이 조금, 어, 1, 1분기 때 둔화됐던 건 계절적 요인이 있고요. 1, 2, 3월에 원래 매출이 떨어지니까요. 어, 그것도 있고 지금, 어, 유럽 경제가 좋지가 않은 상태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시장하고 남미 시장 브라질 특히 브라질이죠 이런 시장이 지금 중국 업계들이 빠른 속도로 진출하고 있고 특히 동남아의 일본 주도형 어, 자동차 시장이었잖아요 다 일본 차들이 먹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어, 밑에서부터 허물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남아있는 이제 전기차의 거대한 시장인 은 도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도시장은 중국은 죽었다 깨나도 못 들어갑니다. 어, 인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공을 들인 이유도 어차피 여기는 중국이 못 들어오는 국가다 고 하지만 이제 인도의 단점은 인구는 어, 이제는 중국보다도 어, 인도는 인구는 많지만 가처분 소득이 매우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형 어, 전기차가 판매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의 숫자도 적고 무엇인가 이 저가형 어, 전기차가 판매가 돼야 되는 거고, 인도 정부도 전기차에 대해서 진심인데, 거기엔 타다, 타타라고 하는 전기차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죠. 여기 이제 현대 기아차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테슬라도 들어간다면 은 여기는 조금 더 저가형 차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인도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로서도 고민이겠죠. 여기는좀더 가격을 낮춰야 되고, 가격을 낮춰야 수익률을 보존할 수 있, 있는데,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려면 삼원계 배터리의 시장을 키워내면서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을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LFP 정도로 요 부분이 이제 좀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공략하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워낙 도지코인을 좋아하니까요. 스페이스 X를 띄울 때도 기념으로 사람들한테 어, 도지코인을 아주 조금씩 나눠주기도 하고 도지코인의 확산을 위해서 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개인적으로 월드코인이라는 부분들 이런 알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고 있고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크립토의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ETF에 편입됐던 것이 가장 크고요. 이것이 다른 나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이런 뭐 전통적인 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라는 것들이 또 찾아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공급을 줄여내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ETF 수요는 증가하는데. 아, 어, 반강기를 통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어, 시장에서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본적인 로직이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선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어, 이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자산으로서 공식력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어, 그런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수요와 공급에서, 그,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 주식은 투자를 할 때는 펀더멘탈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기업이 특히 테크놀로지 기업일수록 어떻게 혁신을 계속해서 나가는가, 어떻게 생산비용을 계속해서 감축시켜 나가는가, 새로운 디멘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가, 이걸 통해서 어, 세탁기가 없었는데 세탁기를 만들어내고, 냉장고가 없었는데 냉장고를 만들어내면서 역사가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없었는데 포드가 이걸 모델 T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처럼 대단히 기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장들을 만들어내면서 인류의 삶의 어떤 스타일을 바꾸고 삶의 복지와 삶의 안정감들을 높여내는 이런 식의 기여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여기에서 시장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어떠한 생산 공정의 혁신으로 수익률을 높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이더넷 같은 경우가 는 저는 순수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순수한 투자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영역으로 진출하고 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그러면 과연 이더넷이 일반적인 스마트 없었던 시대에 피처폰이 있었던 데에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듯이 비트코인과 이더넷이 있기 때문에 없었던 우리에게 삶이 좋아진 부분이 여러분 뭐가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 앞으로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시나요? 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코인은, 이제 크립토는, 크립토는 투자 자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금도, 금이 있으나 없으나, 뭐, 반짝이는 걸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 사람들 특히 좋아하지만, 어,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금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이 저의 생활을 개선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은 같은 경우에는 뭐~ 금도 부분이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고 기술에 어떤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대단히 작게 있죠 결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어, 그런 것처럼, 크립토 또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산업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극게 아직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작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펀더멘탈을 논하면서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수요와 공급을 보면서 들어가야 될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나타나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 다양한 쓰임새를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어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어떠한 생태계 즉어 테슬라의 이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스페이스X까지 확장되고 있는 자신의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도지코인의 어, 쓸모를 만들어내고 또는 이제 트위터로 X까지 확장된 X닷컴으로 확장된 이런 자신이 어, 지배하는 어떠한 경제 영역에서의 이러한 어, 쓰임새를 만들어내려고 도지코인을 열심히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이 세마 이,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훈수한 투자의 어떤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금값이 왜 오르고 있는지 지금 금이 크게 오르고 있는 건 중국 때문이잖아요. 중국에서 거대하게 그것들을 사들이고 있는 거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 또는 미국과의 정책 갈등들이 중국 정부가 금을 많이 사게 만들어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금수요를 갖다가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 러시아도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이러한 미국과의 정책 갈등이 없었다면 금수요가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을 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 블록체인의 이인 크립토가 만들어내는 순수적인 경제적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매우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감기가 지났는데 왜 가격은 안 오르느냐? 그건 이미 반감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감기 위에 변화가 없다고 라볼 수가 있는 거고, 항상 투자 시장은 미래를 보고 움직입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보지 않아요. 미래를 보고 어, 투자시장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특히 기간투자자들 같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최소한 6개월 7개월 8개월 뒤에서 어, 이 투자자산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정밀한 어떠한 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기 어, 속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급과 수요가 큰 덩어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로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투자자의 행보가 대단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읽어내시면서 어, 어,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FTX라든지 바이낸스라든지 다 문제가 많았잖아요. FTX 뭐 대표는 이제 구속돼서 감옥에 대단히 오랫동안 있어야 되고 바이낸스도 불법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이런 이제 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들이 대단히 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정부의 규제 영역 밖에 존재하면서. 어, 재무제표 부분도 그렇고, 운영 부분에서도 그렇고,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았게 되면서 사실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많이 피해를 보게 됐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블랙머니의, 어, 유통 흐름이 됐던 거죠.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러시아가 지금 해외 자산을 돌리는 것을, 어, 이, 크립토로 하고 있다. 북한 또한 크립토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컨, 그니까, 미국이라든지 세계 주도 국가들이 자신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크립토가 거래되면서 막대한 액수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재화할 필요 한다는 거 내재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레귤레이션과 자신들이 지켜보는 자신들의 눈이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곳에 이것들이 거래되기를 원한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ETF로의 어떠한 편입이라는 것은 어 제도권 편입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것은 여러분 컨트롤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컨트롤링이 불가능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ETF로의 어, 편입이라는 것은 어 시간 싸움의 문제지 에, 역사적인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정도 규모의 자산 투자 시장을 아이 어, 레귤레이션의 규제 범위 밖으로 두려고 하는 거는 바보죠. 한국도 저는 ETF 편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ETF로 편입된다는 것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규제 대상이 된다는 라 거고, 여기에서 나온 투자 수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불법 자금들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당연히, 에,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야, 영달특방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이야 불법 자산하고 일도 관련이 없으시지만, 분명하게 이르면 마약의 어떤 거래가 되는 그 이체하는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어떤 러시아라든지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다양한 증거로서 지금 어 나오고 있는 거고 미국 검찰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검찰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조사되고 있고 사실로서 판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 이러한 리스크 제도 밖에 있는 투자 리스크를 갖다가 그리고 제도 밖에 있음으로써 어떤 거래 리스크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들이 현재이 크립토의 제도권으로. 의 진입을 의미를 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보다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거래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불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거래 수단에서 화폐는요 화폐 가치 일정 정도 일정 기간은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면 지금 환율도 이렇게 순식간에 확 변동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비트코인을 전 인류가 어, 쓴다는 것도 판타지이고, 전 인류가 단일화폐를 쓴다는 건 대단히 단일정부가 지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세계 역사상 아무리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가 있어도, 어, 항상, 어, 하나의 그 지배 제대로전 인류를 다스리는 것, 어, 다양성들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다양한 어떠한 국가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갈등이라는 것은 항상 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부분에서 이번에 미중 갈등이 나타나듯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비트코인이 정말로 국제화폐로 쓰인다는 것은 어, 흔히 말하는 제가 오늘 저기 뭐야 앞에 김밥을 사러 갔는데 비트코인 하나 줬다가 내일 갔더니 세개 달라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단으로서의 어떠한 크립토의 가능성은 가능성이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 상충한다라는 거예요.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과 거래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택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상상은 할수 있고 그것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랬을 경우에는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은 어, 매력도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어, 뭐, 어, 그래도 달러에도 투자하지 않느냐? 당연합니다. 하나에도 투자하고, 엔화도 어, 적절하게 쇼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다할수 있죠. 그건 뭐냐면, 비교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또 다른 화폐수단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화폐수단의 차익을, 어, 이, 아비트레이지를, 차익거래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차익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화폐가 공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월드코인으로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코인이 된다. 그러면 아비트레이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아비트리지라도 해야, 어, 통화에다 투, 자를 하죠. 그러니까 통화 투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래수단이, 어, 또는 이, 그, 그러니까 이 거래수단이 존재할 때만 아비트리지가 가능한 거고, 아비트리지가 가능해야, 어, 사람들이 여기다가 또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달러에도 투자를 하는 이유도 차익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 거죠. 차익거래가 가능하지 않다면, 어, 투자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네. 어, 웅달트 방에 처음으로 출연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하고 댓글 많이 써주셔야 제가 자주 출연하니까요. <laughs> 좋은 반응 그리고 비판적인 얘기들도 어, 적어주시길 바라요. 그럼 제가 댓글 읽어보고 다음 출연 기회에서는 제가 틀렸던 부분들 또 제가 당연히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